Hi, HI. 안녕하세요, 여러분. Hi, HI.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불금 보내고 계시나요? 4시 46분.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는 이 시기에 불금이란 집에서 넷플릭스나 티빙이나 유튜브나 TV나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을 보며 즐기는 것들을 불금이라고 말하죠. 배달을 시켜 드셔도 되고, 그쵸? 아니면 불금 일하시거나, 저는 지금 네네. 5시쯤, 6시에 퇴근이죠, 원래. 6시 퇴근이고. 학교는 끝났을 테고. 아, 좀 학교 가나요? 학교 못 가죠?
립스틱을 바르진 않고요. 립밤. 집 가서 밥 먹고 오랜만에 게임이나 할까? 모르겠어요. 집 가서 밥 먹고 아마 좀 휴식을 취하지 않을까. 살짝 피곤해가지고. 한국은 몇 번입니까? 뭐가 몇 번인 거죠? 한국이 몇 번이냐고? 일단 너무 배고파요. 오빠 지금 얼굴로 드라마 찍어요? 지금 얼굴로 드라마 찍어요? 가 무슨 말이야? 지금 이 상태로 드라마를 찍냐는 건가? 발곡 중 나왔습니다. 저도 활동 응원할게요. 저보다 후배인가요? 선배인가? 친구인가? 하이 HR. 집 얼른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어요. 저도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아니 최근에 다래끼가 났어가지고 지금 좀 없어졌거든요? 근데 다래끼 때문에 여기 오른쪽 눈에 다리띠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촬영할 때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머리를 막 이렇게 가리고 막 찍었었는데 좀 심하게 났었어가지고. 이렇게 보이죠? 이게 다리띠예요 지금. 이게 왼쪽 눈이 그게 안 되잖아요. 이게 다리띠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으로 밖으로 다 째고. 저번 주 주말부터 났는데 지금 힘들었습니다. 좀 중요한 신데 몇 개 있었는데 마음 아프게 촬영했어요. 병원 다녀왔죠. 약도 꼬박꼬박 챙겨 먹고 약 챙겨 넣고 됐습니다. 집 가서 운동을 안 해도 된다는 점. 그것이
백신 저는 아직 못 맞았어요. 지금 4시 56분입니다. 오. 저녁을 뭐 먹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녁 메뉴 추천해 주세요. 뭐 한정식 좋아하진 않아요. 예전엔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곱창보다는 고기가 더 좋아요. 네, 저는 민초파입니다. 세트 촬영이라 너무 다행이에요. 요즘 밖에서 촬영했으면 진짜 죽었을 거예요. 혹시 곱창 미우새 나온 뒤로 안 좋아하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 미우새 때도 진짜 오랜만에 먹은 건데 곱창 너무 맛있었어요. 저는 지금 집에 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아서 열심히 촬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 저희 배우분들이 진짜 다들 케미가 너무 좋고 감독님들이랑도 너무 케미가 좋아가지고 너무 즐겁게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와 상관없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을 작품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봐주시고 소문도 많이 내주세요. 알았죠? 그러면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준욱이 얼른 보고 싶죠. 다이어트 파이팅. 여러분들 내일이랑 모레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